안녕하세요. 하우스 오브 지원입니다. 우리 요거 핸드폰 가방 만드는 거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짧은뜨기랑 짧은뜨기를 약간 응용해서 만드는 거라서 아주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 가방 하나랑 그리고 실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카드 지갑이나 아니면 미니백으로 하나 더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만드는 방법은 똑같고요. 코스랑 단수만 들리니까요.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요거가 지금 27코로 시작한 건데요. 지금 아이폰 11 같은 경우도 잘 맞고요. 지폐 같은 경우도 잘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 나는 좀더 크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요게 홀수로 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샘플은 27코인데요. 더 크게 하고 싶으시면 29코. 요렇게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 해볼게요. 잉카 실. 한불이면 지금 저 27코로 했을 때딱그 핸드폰 가방 하나 만드실 수 있고요. 만약에 끈을 체인으로 처리하신다면은 한불로도 충분하실 거예요. 8호 코바늘 쓸 거고요. 요거 한불 거의 다쓸 거니까 겉에서 풀어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손 집어넣어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한 속에서부터 풀어 쓸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샘플은 27코 할 거니까요. 사슬뜨기로 간단하게 매듭 잡아서요. 아무 방법이나 매듭 지어주시면 돼요. 27코에다가 기둥코 하나 해서 사슬뜨기 28개 해주세요. 감아서 나오고, 감아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스물 8개. 28개 해주셨으면요, 두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부터 넣어주시고, 짧은뜨기 일단 하나 할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쓱 걸쳐서 끌고 나오고요. 바늘에 실두개 걸려 있으면 감아서 한번 빼는 게 짧은뜨기잖아요. 그래서 첫 코가 되게 눕기 때문에 첫 코에다가 표시 한번 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방금 짧은뜨기가 들어갔던 요 자리에 들어가서 실 걸고 나오고요. 다음 코에 또 바늘 넣어서 실 걸고 나오고요. 또한번더 다음 코에 또 바늘 넣고 걸고 나오고. 그러면 바늘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실이 걸려 있거든요. 감아서 얘네를 한꺼번에 다 빼주세요. 그래서 꼭 요거를 해주셨으면 사슬뜨기 하나 해주는데요. 다음 단에서 여기다가 또코 넣어줄 거니까 사슬뜨기 너무 작게 하지 마세요. 다른 코랑 비슷하게 넉넉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마지막으로 코가 들어갔던 여기에 들어가서 걸고 나오고, 다음 코두 개에다가 걸고 나오고, 한번더 걸고 나오고, 또 바늘에 항상 네 개가 이렇게 걸려 있어야 돼요. 감아서 나오고, 사슬 하나. 요게 세트예요. 그래서 요 끝까지 요 방법을 계속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코가 들어갔던 곳에 들어가서 걸고 나오고, 두 코, 한 코에 하나씩 두 번을 바늘부터 넣어주시고, 걸고 나오고, 한번 더. 다음 코에 바늘부터 넣어주시고, 걸고 나오고. 바늘에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 있으면 감아서 다 빼주면서 사슬뜨기 하나. 요거가 패턴입니다. 끝까지 가주세요.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코에 들어가서 걸고 나오고요. 한 코에 하나씩 두번 걸고 나오기.
걸고 나오기. 하나, 둘, 셋, 넷. 감아서 다 빼기. 했으면 꼭 사슬뜨기 하나. 감아서 다 빼기. 사슬 하나 꼭. 했으면 꼭 사슬 하나. 요거를 끝에서만 조금 틀려지니까요. 일단 끝까지 좀 해 올게요. 이렇게 마지막 스티치까지 했을 때 두 자리가 남아 있어야 딱 맞게 끝나는 거거든요.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네 개 걸어서 한꺼번에 뽑아준 다음에요. 원래는 요거를 했으면 꼭 사슬뜨기 하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코는 사슬뜨기 안 하고요. 짧은 뜨기를 한 코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기둥 코 사슬 하나 해주고요. 돌려서 이제 여기가 첫 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첫 코와 마지막 코는 꼭 짧은 뜨기 하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거 그대로 반복해주시면 돼요. 방금 짧은 뜨기 해줬던 자리에 하나, 그 다음 코에서 하나, 또 다음 코에서 하나. 감아서 다 빼주고 사슬뜨기 하나. 지금 코 들어간 데에서 하나, 다음 코에서 하나, 또 다음 코에서 하나. 감아서 다 빼주고 사슬뜨기 하나. 그래서 하다 보면은 전단에서 사슬뜨기였던 요런 부분에 코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사슬뜨기 너무 꽉 조여 놓지 마세요 라고 했던 거거든요. 또 끝에 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요만큼 끝에 오면은 지금 아까 표시했던 요 첫 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마커를 빼고 보면은 첫 코가 되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 있기 때문에 뭔가 한 코가 빠진 것 같다. 왜 짝수로 안, 왜 두 개가 안 남지? 틀렸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첫 코가 굉장히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 있거든요. 그래서 나 첫 코 어딘지 안 봐도 알아요 할 때까지는 첫 코에 표시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코 들어갔으니까 여기 사슬뜨기 아니고요. 그냥 짧은 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요거를 계속 반복이에요. 첫 코와 마지막 코는 꼭 짧은 뜨기니까 짧은 뜨기 하나 하고 지금 들어갔던 데서 하나, 다음 코에서 하나, 또 다음 코에서 하나. 바늘에 항상 네 개 걸려 있는 상태에서 감아서 사슬뜨기 하나. 요거를 쭉 반복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핸드폰 지갑 같은 경우에는 27코에 29단 떠주었거든요. 그래서 29단 떠서 돌아올게요. 얘가 잘 보시면은 이렇게 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테두리 뜬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잘 세서 29단 홀수로 떠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래서 29단 이렇게 떠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우리가 사슬뜨기 코 잡아서 시작했던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면은 요 선 있는 부분이 아홉 단, 요만큼이 아홉 단이거든요. 그래서 아홉 단을 접어서 올릴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가 이렇게 골이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아홉 단이 잘 접히는 쪽이 있어요. 2, 4, 6, 8, 9. 밑에서부터 아홉 단 세면 이 지금 톡 튀어나온 부분이 아홉 단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접는 것보다는 뒤집으시면 뒤집어서 올리는 게 더 훨씬 잘 접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아홉 단을 떴을 때 내가 잡았을 때 편하게 잘 접히는 쪽이 있어요. 요쪽은 좀 잘 접히고 요쪽은 좀 이 밑이 둔탁하게 접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꼬리실이 오른쪽에 있을 때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단, 아홉 단 접히는 부분에서 이렇게 꺾어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헷갈리지 않도록 오른쪽, 왼쪽 마커로 잘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코 잡았던 거는 한 7, 8cm 두고 잘라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얘는 이따가 돗바늘로 잘 숨겨줄게요. 얘도.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짧은 뜨기로 테두리를 한번 쭉 둘러준 다음에 끝을 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짧은 뜨기도 앞뒤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면을 보면서 짧은 뜨기를 해주면 이 뚜껑 부분은 이렇게 뒤집혀서 닫히는 구조잖아요. 여기가 앞이 아니라 뚜껑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앞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쪽으로 짧은 뜨기의 뒤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준 상태에서 뒤집어서 여기서부터 짧은 뜨기로 테두리를 한번 쭉 둘러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처럼 이렇게 코에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옆에 옆면에다가 짧은 뜨기를 떠줄 거기 때문에 딱 정확한 자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한 단에 하나씩 얘네가 틀어지지만 않게끔 잘 잡아주신 상태에서 바늘부터 넣어주시고요. 이 꼬리실은 안쪽에다 넣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만 주세요. 마치 실이 계속 이어져 있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한번 감아서 끌고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 하나, 코, 기둥코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는 손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를 쭉 둘러주세요. 한 단 옆구리에 하나씩이에요. 앞뒤 꼭 같이 잡아서요. 만약에 실컷 했는데 이 앞쪽만 잡아서 짧은뜨기를 해줬다 그러면 얘네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반대쪽도 반대쪽 옆구리도 잘 잡아서 짧은뜨기를 한 단의 옆구리마다 한 코씩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기다 더 우리가 뭘 떠서 연결을 할 거가 아니기 때문에 코수나 코 위치 이런 건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한 단에 하나씩 한 단의 옆구리마다 한 코씩 들어가서 이 앞뒤가 연결만 잘 되면 됩니다. 그리고 틀어지지 않도록 마커는 꼭 해주셔야 되고요. 좌우로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옆쪽 연결은 끝났어요. 그래서 이 테두리 라인이니까 한쪽만. 이만큼 오면 이제 뚜껑 부분이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첫코이자 모서리잖아요. 여기는 한 자리에 두개 넘어서 두 코를 넣어서 모서리가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 주셔야 될 점이 우리가 스티치가 있고 요 사슬뜨기가 있잖아요. 스티치와 스티치 사이에 사슬뜨기가 있는데 여기다가도 모두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다 넣어주시면 이 사슬뜨기였던 부분은 간격이 좁은데 거기에 짧은뜨기가 들어가면 이렇게 펼쳐지면서 이 뚜껑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약간 이렇게 넓어지는 쪽으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넓은 부채같이 펼쳐지는 느낌이 될수 있어서 이쪽에서는 사슬뜨기에는 짧은뜨기를 안 넣어줄 거예요. 잘 보시면 사슬뜨기였던 부분은 좀 약간 구멍이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슬뜨기였던 부분은 과감하게 건너뛰고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다가 하나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만약에 난 이게 간격이 사슬뜨기도 너무 여유 있게 했더니 간격이 너무 커요. 건너뛰기엔 너무 큽니다라고 하시면 중간중간에 한번 하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음에 우리가 더 이상 이어가지고 뭘 하거 무슨 모양을 넣을 거가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는 약간 봐가면서 건너뛸 수 있을 만한 사이즈면은 건너뛰고요. 만약에 너무 넓어서 안 되겠어. 중간에 한번 짧은뜨기 넣어줘야겠다. 라고 하시면 짧은뜨기 넣으시면 돼요. 무조건이 아니고요. 봐가면서. 대신 사슬뜨기였던 부분에다가도 짧은뜨기를 다 넣으면 이 간격이 늘어나서 얘네가 이렇게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안 예쁘니까 봐서 중간중간 한번 아, 여기서 여기를 건너뛰기에 너무너무 넓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럴 때는 한 번씩 하셔도 되고 그냥 이 정도면 건너뛸 만해라고 하시면 건너뛰시면 돼요. 하셨으면 또 끝코예요. 마지막 코예요. 그러면 여기는 두개 넣어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 보시면 말하면서 사슬뛰기는 몇코 건너뛰었는데 얘네가 확 좁아졌어요. 이런 느낌이 없죠. 만약에 여기다가 모든 코마다 짧은뜨기를 넣었으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벌어질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감싸서 뜰 거니까 옆부분에다가 아까 꼬리실을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뒤에서 바늘 넣어서요. 이렇게 감싸 놔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뜨다가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자, 여기 두코 넣어서 모서리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다시 옆에다 한 코에 하나씩 쭉 넣어주시고요.
이제 또 옆면을 이어줘야 될 차례니까 틀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고요. 한번더 가서 이어줘요. 꼬리실 또뜰 부분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뒤에서 바늘 넣어서요 쭉쭉 감아놔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돗바늘로 꼬리실 정리할 게 하나 줄어들어요. 뜨개질 하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꼬리실 정리하는 게또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꼬리를 정리할 게 줄어드니까 편하죠. 앞뒤 잘 이렇게 통과하는지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되면 이 꼬리실은 우리가 감싸면서 떴기 때문에요. 얘는 돗바늘로 안 하고 그냥 자르셔도 돼요. 자, 끝까지 왔어요. 그러면 얘도 역시 7, 8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시고요. 얘는 돗바늘로 안으로 쏙 보내서 쏙 당겨주세요. 그래서 요 끝이 좀 부드럽게 넘어가도록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꼬리실은 잘 아시는 대로 앞에서 보이지 않을 만큼 살짝 떠서요. 한번 빼주고 여기서 반대로 한번 나가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연결은 요 가방의 잠금은 이렇게 솔트레치 장식으로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실 거냐면 얘가 우리가 아까 사슬뜨기로 연결해줬던 요 사이로 들어가야지 연결이 가방에 잠금 장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짐을 많이 넣을 거라고 하면 요 솔트레지를 이런 위쪽에다 달아줘야 될 거고요. 아니고 나는 그냥 핸드폰이랑 지폐 정도만 넣어 갖고 다닐 거라고 하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달아주시면 돼요. 이건 너무 아래인가? 요 정도, 요 정도에 달아볼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연결을 할 거니까 여기로 표시를 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게 조직이 느슨하다 보니까 이 반대쪽 나사를 여기다 달았을 때잘 쓰고 있다가 이 솔트레지 자체가 여기 가방에서 빠져나올 것 같더라고요. 왠지 제 생각에. 원래는 요게 가죽 가방에 많이 쓰이는 부자재거든요. 근데 가죽 가방 같은 경우는 요런 틈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우리가 틈이 많은 뜨개로 만든 조직이다 보니까 요게 뒤에다가 이렇게 페일트를 하나 대어 줄 거예요.
그래서 벨트 중심에다가 요 나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하나 뚫어줄게요. 벨트를 잘 반으로 접어서 살짝 잘라주었어요. 그래서 이 밑에 나사 부분을 먼저 이 펠트에다가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고, 우리가 아까 위치를 잡았던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윗부분은 나사라서 어느 정도 손으로 돌려주시다가, 그 다음에는 드라이버로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윗부분은 이렇게 스티치의 틈 사이로 들어가서 고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중 사슬뜨기로 끈을 떠볼게요. 그래서 안에서 하나, 그리고 잘 보시면 겉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실이 감겼던 요 끝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겹의 실을 잡아서 가방과 연결해줘야 되니까 한 15cm 정도 남기고, 이 중간에다가 매듭 한번 지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요 매듭에다가 바늘 넣어주시고, 이두 겹의 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는 바늘 위로 이렇게 올려주고요. 뒤에 있는 실로 사슬뜨기를 한번 해주세요. 요게 이제 이중 사슬뜨기라고 하는데요. 계속 아래에 있는 실은 앞에서 뒤로, 바늘 위로 올려주시고, 뒤에 있는 실로 사슬뜨기 하나. 아래에 있는 실로 바늘 위에 한번 올려주시고, 뒤에 있는 실로 사슬뜨기 하나. 요거를 내가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보통 끈 길이를 100cm나 120cm 이렇게 사이에서 많이 해주시거든요. 아래에 있는 실을 바늘 위에 올리고, 뒤에 있는 실로 사슬뜨기 하나. 요걸 하다가 저처럼 잠깐 손을 놨다고 해서 실이 바뀌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저처럼 만약에 손을 놓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얘네가 뭐가 사슬뜨기 하는 실이고 뭐가 바늘 위로 올리는 실이지? 이게 헷갈리실 때는 이렇게 당겨 보시면 요 따라오는 애가 사슬뜨기 하는 실이고, 안 따라오는 애가 바늘 위로 올리는 실이거든요. 사실 얘네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는데, 요렇게 해서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쭉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요렇게 만든 끈이 약간의 신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이보다 좀 짧은 듯이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가방을 메고 다니다 보면은 끈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짧은 듯이 원하는 사이즈만큼 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가 뜨개질로 만든 끈이라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늘어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짧게 떠왔어요. 저는 지금 요 상태에서 재면은 96cm 나오는데, 지금 요 상태에서 재면 한 100cm 정도인데요. 들고 다니다 보면 약간 늘어날 거 감안해서, 저는 조금 한 120cm가 좋긴 하지만 약간 늘어날 거 감안해서 좀 짧게 떠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코에서도 그냥 이렇게 쭉 잡아 빼서 두줄다 잘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를 양쪽을 우리가 접었을 때 이쪽 부분에다가 서로 돗바늘로 연결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 없이요,
튼튼하게만. 잘 보이지는 않으면서도 튼튼하게만 서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일단 얘네 둘이 한번 꼭 묶어 주시고요. 끈 한 번. 가방 한 번. 끈 한 번 통과해주고, 가방 한 번 통과해주고, 들고 다니다가 떨어지는 일 없도록 이렇게 좌우 연결해 주시고요. 이 매듭은 아까 했던 것처럼 안으로 해서 숨겨 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끈이 아직 조금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래서 쓰다가 여기 아무래도 핸드폰도 들어가고 이렇게 좀 늘어나면 끈이 좀 펴지긴 할 건데요. 스팀 다리미가 있으시면 스팀 다리미로 한번 쭉 늘려서 다 정돈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달아 올게요. 스팀 하실 거면은요, 얘가 폴리에스테르랑 비스코스 합솜이라서 높은 온도에서 하시면 약간 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수건 같은 거 덮어서 스팀 살살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팀 하니까 역시 아무래도 조금 더 모양이 정돈되어서 훨씬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인으로 마무리 했거든요.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체인이 좋으신 분들은 체인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같은 끈, 같은 실로 끈 해서 다루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만들고요. 요 카드 지갑 같은 것도 하나 꼭 같이 만들어서 같이 갖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음에 재밌는 프로젝트에서 다시 만나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